긴 좌석들이 많아졌거든요. 예. 그래서 6,000석 중에 한 뭐 5,500석 정도가 비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, 나타났었는데 이게 다시 600석이 이제 다시 구매가 되니까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작을 해보면 한 4,000에서 500석 정도는 빈자리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팬덤들은 열심히 안타깝다면서 응원을 했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김호중 씨가 공연을 마쳤습니다. 네, 팬들 반응 취재해봤습니다. 보시죠. 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. 저는 잘못했는데 일반인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. 근데 일반인은 왜 그냥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떠드는가 이거 진짜 우리 색깔이에요. 그냥 공연 끝나고 나면 이제 못하잖아요. 그냥 그대로 적당하게 그냥 해서 그냥 풀어 좀 숨어 싶은 생각이에요. 저 연예인이라 계속 너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. 일반인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. 싶기도 해요. 네, 일단 뭐 팬클럽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이제 약간의 어떤 결의 차이는 있습니다. 한쪽에선 극렬하게 또 팬들도 있는데 이걸 이제 코어 팬덤, 라이트 팬덤이라고 합니다. 예. 코어 팬덤은 아주 찐 팬들.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극단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고 라이트 팬덤은 약간 이제 지지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이번에 좀 비판도 하시는 팬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코어 팬덤. 아주 찐 팬덤들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팬덤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상처와 고통을 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근에 김호중 씨 학폭 논란 영상이 또 인터넷에 올라왔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영상 밑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여기에 이제 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왔습니다. 예를 들면 저게 학폭이냐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렇게 떡떡하면 얼굴 좀 보여달라 하면서 신상을 이제 공개하는 걸 요구하는 예. 이런 것들이 다 이제 2차 가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는 더 심한 말이 있었는데 맞은 놈이 말이 많다. 한 번쯤은 나를 보고 살아라. 그래서 오히려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은 거 아니냐. 사실 이런 거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는 행위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팬덤이라지만 이런 2차 가해에 언급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. 그래서 아무리 찐팬이고 팬덤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근본적으로 김호중 씨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자꾸 이렇게 팬덤이 극렬해지면 결국 김호중 씨의 그런 어떤 관심, 그 외연의 확장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. 예.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. 심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을 하는데요.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걸 기다리게 되는데 오늘 저녁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저 모습이요.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. 방금 실질 전인가요? 심사를 받기 위해서. 네, 그렇습니다. 조금 전 모습이고요. 자, 김호중 씨 측은 어제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죠.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특히 검찰도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입장을 냈는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까요. 김호중 씨 죄질이 무척 나쁘고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. 이런 전망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네. 김호중 씨는 어제 아예 오늘 공연을 불참하겠다.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상태죠.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만 하더라도 23, 24 양일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한다 했지만 검찰이 빠르게 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이 저렇게 오늘 낮 12시로 심사 시간을 잡고 심사 날짜도 연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호중 씨 측에서도 공연은 당연히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제 행사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놓여 있거든요. 지금 이 영장실질 심사에 따라서 구속이 되냐 마냐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가 발부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애초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사고 미조치라던가 뺑소니 부분,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산재해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조각 퍼즐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음주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이 시인은 했지만 그 첫 번째 음주 혐의를 시인한 이후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
태도가 이번에 구속 여부를 가릴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지금 여러 가지 추가 증거들도 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해당 조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 조사에 임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재판부가 판단할 것 같고요.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제 바로 구속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콘서트 같은 부분도 갑자기 강행을 한다고 했다가 불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일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김원웅 씨나 김원웅 씨 측근들이 이 사건을 좀 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측면이 맞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애초에 물론 지금 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정확히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뭐 상해 2주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물론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이런 뺑소니 사고 절대 내서는 안 되겠죠. 예. 하지만 만약 그냥 이 범죄의 태양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음주 상태에서 어떤 이런 사고를 냈고 이 이후에 만약 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건을 수습하고자 했다면 인적사항을 밝히고요.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전치를 취했다면은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그런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, 뭐 범인 도피 부분, 증거인멸 부분, 그리고 또 말 바꾸기까지 사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어떤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다.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네, 좀 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김호중 씨는 이 음주량이 굉장히 지금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데요. 본인이 소주잔으로 뭐 10잔 이내로 마셨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와는 좀 배치되어 보이는 그런 진술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유흥주점 직원들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있었는데 10잔 정도 가량이 아니라 최소 소주로 3병 정도는 혼자 마신 것 같다. 3병이나요? 네,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경찰이 확보한 CCTV가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. 사고 직전, 그러니까 자택에서 본인이 흰색 그 SUV 차량을 타고 나올 때 좀 비틀거리면서 탑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. 그 모습이 담긴 CCTV도 확보가 되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은 음주한 부분은 맞지만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을 정도 운전을 하기에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까지는 아니었고 이번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휴대폰을 조작하려고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는 김호중 씨의 그 내용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말지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그렇고 10초 동안 블랙박스 그 메모리 카드를 뺀 게 아니냐 이런 의심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이 부분도 사실 증거인멸 관련해서 물론 이번 영장을 청구할 때 증거인멸에 대한 그 교사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영장 청구에는 좀 입증이 좀 이미 좀 많이 된 그런 혐의점들 위주로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블랙박스, 이 SD카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네, 지금 나온 화면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김호중 씨가 이 화면을 보시면요. 차량에 잠시 내렸다 다시 타 있는 10초가 발생을 했습니다. 이 10초가량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만약 이 시간 내에 김호중 씨가 이 지금까지 한 진술과는 달리 지금까지는 뭐 이 소속사 관계자가 이 SD카드를 자기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빼내어서 심지어 이걸 삼켜버렸다 이런 진술이 네,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배치되는 김호중 씨가 직접 이 SD카드를 제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 그리고 이 김호중 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면은 살펴보면은 분명히 어떤 음주라든지 다른 행적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장관 기자 이 경찰에 좀 나타났는데요. 김호중 씨 스마트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풀어야 거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다.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강남경찰서로부터 김호중 씨 아이폰을 전달을 받았지만
비밀번호 때문에 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수사당국은 김 씨가 이 사건 은폐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강력한 정황으로 판단을 하고요.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크게 강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네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되나요? 어떻게 되나요? 그런데 사실 지금 이미 굉장히 어떤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.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안을 너무 키워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네. 이미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좀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그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. 결국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수사에 좀 비협조적인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은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신 측면들이 있었잖아요. 지금은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좀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다 뭐 변호사의 법적 조언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기는 합니다. 네. 하지만 변호사가 어떤 의뢰인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를 도와주려고 할 때 불법적인 부분을 안내하거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이거는 그 변호사도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맞습니다. 음주 구제를 하면은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 당장 일단 그 자리를 피하라. 그러니까 도주하라는 얘기거든요. 도주하고 좀 있다 보면 음주 측정이나 소변 측정은 뭐 최대한 거부하라.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. 피해자에게는 최대한 빨리 사과하고 합의를 유도하되 진단서 같은 부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. 그리고 뭐 처벌 불원 의사서, 합의서 같은 부분을 빨리 확보하라.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니는데요. 사실 이거 다 맞지 않습니다.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요. 결국 김호중 씨 도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한 거거든요. 그렇네요. 요즘 CCTV 없는 곳이 없고요. 이 한국에서 검찰들, 그리고 이 경찰들이 수사하고자 한다면 사실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 상황 같은 경우도 계속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더 이상은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백을 했잖아요.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사실 더 큰 처벌 면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김호중 씨의 이번 대처가 좀 진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애초에 좀 제대로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다면은 결코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떤 판단에서 소속사의 어떤 판단이 있었던 건지 왜 이렇게 대처를 했는지 법조인으로서도 좀 진한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